아, 예. 야각이 생각보다 너무 강해가지고, 일단은 클리어를 하려고, 월드 레벨을 조금 낮췄습니다. 월드 레벨을 2로 낮췄어요. 이래도 깰지는 모르겠어요. 산탄을 떠야 되나? 그냥 이걸로 산탄 말고 그냥 일반 총으로 바꾸고요. 한번 1레벨 낮춘 상태에서 야각하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닥 조심해야 돼, 바닥. 네, 3단계보다는 훨씬 수월하네요. 좋아요. 아, 죽었네. 그래 죽었네. 아, 빡세. 3단계보단 소홀해요. 3단계는 피도 거의 못 갔거든요. 예. 다행히도 난이도를 낮출 수 있어서. 아, 저, 요것만 좀 없으면 할만할 텐데. 오, 저, 아. 아따. 아, 1단계로 낮춰야 되나? 고민 없이 1단계로 낮췄습니다. 깨긴 해야지, 깨긴. 아이템이고 나발이고.
아야야 또 나왔어. 아 잠깐만. 근데 여기서 조금 억울하지. 뭐야, 변신이 있는 것 같은데? 문어야, 문어? 뭐야, 뭐 가도부어야? 아, 사투를 양손에. 2차전. 보호막 만들어주려고. 3등급으로는 못 깰 뻔했어요. 자히리! What's happening in there? It's working! I've contacted the Flores. Transmitting the first launch codes. Now!
난리네 난리. 영화 같은 엔딩이에요. Oh shit. I guess it's over. The signal. The uplink. 아, 실패했어? It was all for nothing. 아, 내려오네. 내려와. Wait, guys. Look. Over there. 어? It works? You did it. My God. 성공했네. I guess some of the commands went through after all. Well, like I always say, it ain't over till it's over. What the hell? Monroe's people? No, I don't think so. Who are you? We're from the war zone. Are you the Outriders? We heard tales about an altered Outriders opening the frontier, finding a cure in the forest. We've been following your trail since the war zone. So, what now? We keep moving. Yeah, 일단 목적은 달성했네요. 얘 나오네. Seven, I don't know. Come, 야, 얘랑 안 싸웠잖아. 그러고 보니까. 어, 뭐 DLC로 나오는 건가? 그러고 보니까 쟤랑 안 싸웠네. 강정수도 날 추격만 하고 싸우진 않았네? 네. 오, 대량의 떡밥만 막 투척하고 엔딩이 됐어요. 포드들이 또 다른 분란을 낼 수가 있죠. 2탄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DLC로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엔딩부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2탄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예. 뭐 그 서브캐스트들에서 방금 전에 보였던 그 인물들이 다 처리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2탄이 예, 2부 아웃라이더 2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했고요. 막판 보스가 빡세서 난이도를 최하로 놓고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굳이 뭐 아이템도 안 주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었죠, 사실상. 예. 게임 자체는 굉장히 저는 재밌게 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 게임이었습니다. 난이도가 그러니까 난이도 레벨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3으로 놓고 했을 때는 혼자서기에도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요. 뭐 호흡만 잘 맞으면 멀티에서 9까지도 더 이상도 15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15는 어느 정도 장비가 돼야 돼요. 호흡도 잘 맞아야 되고 장비빨도 좀 돼야 되는 상황이라. 멀티플레이가 썩 원활하진 않은데 뭐 할만은 합니다. 재미있었고 뭐 각 캐릭터 클래스마다의 특징이 분명하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기는 데 있어서 문제가 크게 실증 안 나고 재밌게 즐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스타일에 그 클래스의 스킬에 개성이 잘 어울린다면 더욱 두 배, 세 배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꽤나 뭐라 그랬지, 클래스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즐겼던 트릭스터는 순간 이동을 하면서 적을 뒤에서 앞에서 이렇게 제압하는데 특화된 캐릭터라 혼자 즐기기에도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테크노맨서인가 걔가 꽤 멀티에서는 유용하게 보였고요. 트릭스터도 뭐 잘만 활용하면 많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같은 팀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입수를 해야지 그 부대를 해가지고 다시 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형식으로 강화가 이루어지고요. 뭐 구매도 뭐 좋지만 구매하기엔 조금 아까워요. 템이 워낙 가격대가 비싸가지고. 그래서 만들고 그거를 자기 전설급까지 업그레이드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레어도를 높일 수도 있고 강화도 할 수 있고 레벨링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킬을 해당 무기에다 박아놓을 수가 있어가지고 아이템 노가다가 다른 여타 게임에 비해서는 혜자스럽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요. 뭐 이래저래 멀티플레이나 뭐 몇몇 버그 때문에 루리엘 같은 사이트에서는 저평가가 되긴 하지만요, 게임 내의 재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재미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재미는 쏠쏠해요. 여러분들이 즐기기에도 재미있을 거라 봐요. 조금 더 패치가 좀 원활하게 잘 되고 여러가지 버그들이 좀 잡힌 상황이었다면 출시하고 바로 좋은 반응이 있었을 텐데 버그들이 아직 좀 있어요. 특히나 로그인 버그, 이거 처음 실행하기 전에 한 3번, 4번 로그인을 반복적으로 해줘야지 로그인이 됩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로그인이. 또 멀티플레이, 싱글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돼야 된다는 거.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엔딩 쪽에서 뭐 일단은
이래저래 방법을 모색하다 그냥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동 레벨인데도 빡세더라고요. 예. 또 이제 뭐 물론 멀티로 해가지고 템을 조금 더 좋은 걸 입수해가지고 싸우면 더 나은 전투를 펼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일단은 빠르게 엔딩까지 일단은 치고 갈 수 있도록 오늘은 엔딩을 그냥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최하로 아주 최하로 낮추니까 정말 쉽네요. 2단계도 조금 어려웠어요. 최하로 낮추니까 정말 쉽습니다. 2단계만 높여도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확실히. 네. 일단은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 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오늘, 아웃라이더는 지금 이 영상은 20분 정도인데, 총 찍은 거는 3시간 넘게 찍은 것 같아요. 네, 아주 계속 쭉 따라와서 클리어를 했습니다. 게임은 뭐 강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TPS 간만에 조금 재밌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했고요. 앞으로 조금 더 놀면서 플레이를 할 예정이에요.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재미로 좀 훌륭하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싱글 스토리에서 좀 먼저 싱글 스토리가 좀 마지막에 대충 마무리가 젖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 2탄을 염두를 해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리도 꽤 재밌었어요. 막판까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런 호기심으로 계속 접근할 수 있게 스토리도 만들어놨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제 스템으로 쭉 올라가고 또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고 있어요. 뭐 버그가 다른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플레이스테이션 5를 하면서 버그는 딱 한 번. 싱글 플레이에서 튕김은 한 번. 네. 멀티에서는 여러 번입니다. 멀티에서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로그인 시에는 뭐 풀포도 그렇고 풀파이브도 그렇고 로그인 시에는 로그인이 한 번에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몇 번? 두세 번 하면 세 번 이후로부터는 접속이 돼요. 근데 그 전에는 로그인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뜨고 말고요. 오늘 오전에 한 번 다이렉트로 접속이 정상적으로 된 적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다 한두 번씩 껐다가 켜야지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고 이 버그 먼저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해외 외신에서 봤었는데 아웃라이더 인벤에서 장비가 사라지는 버그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면서 아무튼 그거를 최우선으로 지금 패치 처리를 했고 패치하고 있고 그거를 이번에 업데이트 얼마 전에 어젠가 업데이트가 있던데 그게 그 업데이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작진에서도 빠르게 버그가 있는 거는 찾아서 대응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용입니다.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제가 이 제품을 제공을 받고 뭐 리뷰도 쓰고 플레이도 하고 했지만 재미가 없으면 지금 이게 제가 거의 한 30시간 한 것 같거든요. 몇 시간 했지? 28시간 했겠네요. 7-8시간. 그렇게 하면서 제공받고 재미없으면 이렇게 안 해요. 재미가 있으니까 27시간 플레이를 하고 엔딩까지 이렇게 본 겁니다. 각자 의견은 많이 갈리는데 지금 우리의 평점 한번 볼까요? 물론 평점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웃라이더스 7.7점이네요. 그래도 오, 그래도 그 슬포 게임 인기 순위에서 꽤 어, 1등이에요 지금. 어, 꽤 아, 이제 월드 랭크를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 노가다를 혼자서 이렇게 아, 막 랭크를 막 올려가면서 하는 사람이 하는 분들이 있네요. 와, 뭐, 부스도 못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부스는 월랭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박스네. 지금, 뭐야, 테크노맨서가 또 인기, 에, 있는 것 같고, 저는 트릭터로, 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트릭터 스케일 종틀이나 조금, 어, 제대로 알고 싶어요. 초기화가 가능하니까. 이제 트릭터 그 스킬을 어떻게 그냥 대충 막 넣는 거라. 아무튼 트릭터가 재미가 있어요. 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트릭터는 일단 사탄총이 유리하긴 한데, 예. 뭐 그거는 각자 아, 개성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들은 그 뭐 제가 쓰는 휘린드 같은 거 안 쓰는 분들은 또 안 쓰더라고요. 예. 예, 저는 그 휘린드가 좋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그 스킬을 가지고 세팅을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이 게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아, 재미있네요. 다른 거는 뭐 각자 자기 세팅에 따라 다른데 어, 텔레포트는 트릭터는 필수 기술인 것 같아요. 어, 텔레포트 안 쓸 거면 진짜 트릭터 할 이유가 없죠. 네. 아,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아, 뭐, 아, 일단은,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네요. 일단, 장비 세팅이나 그런 게 지금, 뭐, 공략, 그 사이트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 한번. 세팅을 맞추고 이제 지금 저는 세팅을 안 맞추고 그냥 나 좋은 대로 플레이를 한 거예요. 원래 저는 게임을 거의 나 좋은 대로 엔딩을 보고 그리고 뭐 노가다 하거나 그럴 때 다시
같이 세팅을 맞춰서 하는 타입이에요. 네. 네, 이제 나 좋은 대로 해서 플레이를 했으니까 지금 뭐 가장 트릭스터 같은 경우는 샷건 트릭스터 빌드가 빌드업이 뭐 루리에 비해 다 자세하게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특징 축기화 해가지고 뭐 빌드업에 맞게 각각을 하면 뭐 나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많이 올라가네요. 네. 스크롤이 뭘 좀 많이 올라가. 언제 끝나는 거죠? 아, DC 인사이드 예상외로 DC 인사이드에서 아웃라이더스 갤러리에서 트릭스터 빌드업을 공략을 잘해주셨네요. 샷건 트릭스터. 제가 저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그 빌드업을 갖춰가지고 하면 보스도 그냥 시간 문제이지. 이제 앞으로 조금 노가다 뛰면서 재밌게 즐겨볼까 합니다. 그 영상을 또 찍을 수 있을 때 있을 수 있으면 또 찍도록 할게요. 네. 야 엔딩 언제 나와 엔딩? 아 이게 엔딩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잠깐 떡밥 투척하고 끝난 거라. 뭐 힘들게 엔딩까지 주말에 몰아쳐서 했네요. 일단 이거 한 3시간 보려니까 영상을 올리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영상 올리고 글 정리해서 뭐 올리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따로 구분 짓겠지만 일단은 1, 2, 3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끝났냐? 안 끝나? 아니 중간에 이유를 모르게 중간에 왜 나 잘 싸우고 다 잡을 거 다 잡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를 강퇴를 시키더라고요. 그 전에 하던지 내가 자기도 그렇게 살려주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강퇴시키는 거 뭐야? 자기도 그렇게 강하진 않던데. 약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기에는 자기들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강퇴시키는 거하고 웃겨가지고.
이제 끝났네요. 예. 그냥 끝인가요? 아 뭐야 이건. 챌린지 등급 난이도는 선택한 챌린지 등급에 의해서 세 등급을 잡는. 난이도 등급 하나 바꾸라는 거죠. 전리품 획득, 적에게서 얻은 전리품은 탐험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면 드랍포트에서, 수령할 수는 실패할 경우 전리품 상자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우가 결전 및 보스 등급이 높아지면 새로운 위치가 잠금 해제. 챌린지 등급 15를 잠금 해제하고 100개의 드랍포트. 와. 자, 오늘 몸은 폭풍의 눈으로 향한 최후의 탐험을 나갔습니다. 야,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이제 멀티플레이 하고 놀라는 거죠? 예. Still don't understand how they went back in time to get... 아, 여기 잠금 해제하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겠다. In the end, only Monroy and a small group with him survived the slaughter outside. Outrider, you gave me the opportunity to be the person I want to be. Ah, well, Monroy, yeah, 얘기는 뭐 됐고. My attempts to sabotage everything. We changed the goddamn world. 야각 처치, 야각 투. 아, 드랍트의 자원을 회수하래. 이거, 이거? 오, 뭐, 잔뜩 먹었다. 야, 이씨. 왜 이렇게 구리냐? 그런 좀 되네. 아, 누가 들어오셨는데. 아, 지금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어서 제가. 일단은 싱글로 돌아가가지고. 템 정비랑.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예, 일단은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네요. 딱공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또 하다 보면 장비는 바뀌는 거니까요. 아, 장비도 모양 바꿀 수 있을걸요? 그러고 보니까 내 기억에. 무기 변형. 아, 무기만 되는군요. 샷건으로도 변형이 가능한가? 아, 전술, 일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얘는 휴게도가, 아, 더 이상 휴게도는 안 올라갑니다.
미안해요. 레벨업하는데 레벨업하는데 많이 들어가. 746에 피해를 줘서 다른 옵션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직접 써봐야 알겠어요. 얘는 맵이 이렇게 나오네. 아웃라이더스 야영지. 차원을 생각하면 반란군을 문제 쳐야 되잖아. 나중에 할게요. 예, 아웃라이더 여기까지 플레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안 봐주는 유튜브 채널이지만 아웃라이더스 봐주셨던 분들 있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